감자김치와 여기는 뭐 할 게 별로 없네요. 송태 물건 사기 여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May I help you? 라고 하죠.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I'm looking for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넌 I'd like to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가격을 물어볼 때는 How much is it? How much are they? 라고 하거나 또는 대놓고 가격이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구도 표현하기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너는 무슨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Where I'm thinking of joining Surprising Magic. Surprising Magic은 대문자니까 해석할 필요 없겠죠. 의도를 물을 때 What are you going to joi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때 I will 하거나 I'm going to 하거나 또 I'm thinking of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써서 I'm planning to 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없는 문법 마스터 할게요. 문법 마스터는 수동태만 나옵니까? 네, 수동태만 나오네. 수동태 뭐가 수동태? 응? 응? 수동태 뭐가 수동태? 수동태 뭐가 수동태? 목적어가 주어자로 이동하면 수동태입니다. 뭐라고? 그렇지. 뭐 받는 거 하지 말고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동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목적어란 말이지. 목적어가 주어자로 가면 이게 화살표가 바뀌게 돼요. 그런 걸 수동태라고 한다고. 그러면 동사 모양을 어떻게 바꿔주고 비동사 PP로 바꿔주고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명사가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명사가 안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단어가 잘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는 PP에서 안 틀리고 비동사에서 많이 틀립니다. 근데 비동사는 다섯 개나 있어. 현재인지 먼저 살피고 과거인지 먼저 살핀 다음에 주어의 S가 이냐 음냐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은근히 가지고 비동사 더 많이 틀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was나 were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S가 이냐 음냐로 결정하면 틀림없어. 안 헷갈릴 거야. 풀어봐라.